대구 복지재단 장애인 학대와 비리 의혹 관련 소식인데요. 문제의 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과 관련해서 대구에 7개, 경북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경상북도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복지재단을 향한 경찰의 수사는 강도가 높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북 7곡에 있는 2개 센터를 특별 점검합니다. 해당 시설들의 조사 명령서를 보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에 문제가 이렇게 벌고 서니까 수수료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금 내부 가면 자꾸 뭐 이렇게 수익금을 뭐 투명하게 안 쓴다 이런 내용 같더라고요. 경상북도는 2개 조사반을 편성해 시설 안전관리, 인권보호, 채용, 승진, 급여 항목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계약, 통장 카드 수입 지출 같은 회계 관리와 후원금 사용, 공사 계약 등 돈 문제를 집중 조사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과 대구시, 북구청에 이어 경상북도까지 문제의 복지재단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